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미 때늦은 이별인데 미련은 두지 말아요.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무시로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성경 정말 저렇게 풀어내고 싶거든요. 애절하게 쉽고 재밌게 가슴에 콕콕 박혀서 아 성경이 이렇게 재밌구나. 옛날 얘기 아니고 지금 이야기고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 이야기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알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아름다운 언어로 이렇게 깊게 나를 풀어낼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이 지구에 온 건 이런 책 만나러 온 거야. 이런 이야기 만나러 온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저렇게 연주하고 싶어서 저 오선지에다가 메모해오거든요. 내 딴에는 노래라 이겁니다. 노래 못하니까 이걸로나 노래하려고. 자 우리 제가 노래하기 전에 또 우리 멋진 가수 하나가 있으니까 이름이 멋있잖아요. 그려 그려 그렇죠? 그려 우리 그려님의 체인징 스토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 빛 보신 날 이렇게 제가 영광되게 여러 도반님 앞에서 말씀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선생님이 자꾸 저를 많이 사랑하시고 깨어나시는 선물을 더 주시려고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얘기지만은 제가 솔직함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의 체인징 스토리. 이런 내가 참 좋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지고 부자연스러웠던 행동과 메말랐던 감정의 계곡에서 이제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이러지 않았던 시절이 꿈에 다시 나타날까, 아니 그랬던 나를 생각하기조차도 싫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가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념 없이 아직과 독선에 파묻힌 줄도 모른 채 살아오던 어느 날 운명적으로 하비람을 만나게 되고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꼼꼼하고 치밀하며 완벽하게 일하는 것이 제일이고, 나의 사전에 이 신념 외에는 그 어느 잣대도 통용이 될 수 없었고,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직원들에게 가차 없는 질책으로 그들은 매우 힘들어했죠. 나의 요구와 기대에 맞추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분노로 일관했던 나는 깨어나기와 알아차리기를 경험하면서 나를 보게 되고, 내가 너무나 무지하고 관계를 잘 하지 못했음을 깨우친 후 하루속히 사과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즉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과거 그렇고 그런 사람을 기대했던 그들은 나의 진정어린 사과를 전혀 예상치 못하여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상호 깊은 감동이 흐르고 지금은 더없이 원만한 관계로 발전이 되었답니다. 이어서 금년 1월 하순 살기를 경험하고 온 날 저녁, 아버지가 얼마나 깨어났는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아왔는지 궁금한 작은 아들 불꽃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련 중 애니어그램 등을 접하게 되면서 나를 더 깊게 알아가게 된 나는 정말 쏙 빼어다 닮은 1번 완벽주의자 유형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나를 보시면서, 그련님 애들이 무척 힘들었겠어요? 응? 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쨍그렁하고 너무도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치의 주담도 없이, 아들아, 완벽주의 아버지 밑에서 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수련을 통하여 알게 뜨구나. 아버지가 사과하는데 사과를 받아줄래? 라고. 아들 왈,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컸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는 훌륭하세요. 라고. 다음날 아들은 어머니와 대화해서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 믿음과 신뢰를 보이고, 그간의 앙금이 풀리며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어 꽃피는 봄날이 되고 있죠. 사과를 하는 것이 자존심에 상처가 가고 어렵게만 생각되던 것이 무지 속에 우리를 구하려는 선생님의 가슴으로부터 쏟아내는 열정과 가르침으로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가족 모두가 선생님을 영적 스승으로 모시는 영광을 얻게 되었으니 무량한 기쁨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I love 하비람. 브라보 선생님. 선생님 포레버. 왜 이런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 싶습니다. 남의 이야기, 헐뜯는 이야기, 거짓말,
음모, 술수, 꾸며내기 그런 이야기들 속에 그래도 제가 내 생을 보내지 않고 이처럼 서로 눈을 보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런 귀한 남들하고 함께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웬 복이 이렇게 많아 싶습니다. 또 평생 돈 벌려고 안 하고 돈 세다 가지 않고 이런 이야기 듣다 가는 게 또 이야기 나누다 가는 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저한테 축복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제 생에 가장 큰 이벤트는 제가 성경을 만났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만나지 않았으면 94년 3월 24일 오후 4시의 경험, 가온 찍기, 나의 점심을 맞이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렴풋하게 알았을 겁니다. 들어서 있는 줄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길을 안다는 것과 길을 실제로 간 것의 차이를 아느냐? 그 실제로 간 사람만 압니다. 제가 성경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비람 코스 프로그램은 탄생하지도 또 안 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냥 유행하는 어느 심리 프로그램을 그냥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제가 그 정도의 이 융합 실력은 있으니까. 제가 하비람이 자랑스러운 건 제 경험을 전한다는 겁니다. 아니, 나한테 일어난 경험을 프로그램을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일어난 경험은 이미 검증받은 경험입니다. 부다든 소크라테스든 예수든 모세든 다 이미 검증받은 경험입니다. 그 검증받은 경험을 지금 우리 백지영이가 자기 식대로 노래를 소화해서 지금의 사람한테 감동을 주듯이 나를 만난 사람들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허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모른 채 내가 얼마나 빼앗기고 있는지 가짜에 속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언어로 그 수준의 언어로 내가 해석할 수 있다. 성경 덕택입니다. 어제 제 딸내미하고 산책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차 타냐? 쌍용차요. 기름은 어디 가서 넣고? SK예요. 전화는 뭐 쓰냐? 아이폰이요. 요금은 어디다 내냐? KT다가요. 너 커피 어디서 먹었니? 엔젤리너스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 전부 다 재벌들 거야. 월급 재벌들로부터 받아서 다시 갖다 써야 돼. 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 월급 올려주면 올려준 만큼 다시 거기 거 구매하게 되어 있어.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구조야. 벗어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내 편인지 몰라요. 누가 내 적인지 몰라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 얘기예요. 눈뜬다는 얘기는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나의 적인지 사랑이 뭔지 미움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의심이 뭔지 이거 알려주는 책.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이삭이 아기를 낳아서 임신을 했는데 이삭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뱃속에는 몇이 있다?
둘이 있다. 쌍둥이다. 근데 두 민족을 이루게 된다. 근데 둘째가,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거다. 이 예언이에요. 그럼 그동안의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첫째는 에서니까 에돔 족속이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러니까 에서는 에돔 족속이니까 버림받았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럼 그 역사의 근거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중세 천년을 오면서 가르친 거예요. 저는 성경 추호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라면 성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역사 공부해서 뭐 하게? 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컸어요. 두 얘기를 났어요. 근데 이삭이 아버지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먹을 것 좀 잡아와라. 맛있는 것 좀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원래 사냥을 하던 누구는? 에서는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동생 야곱이 털을 뭐 이렇게 뺏겨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을 거 갖고 왔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이게 이렇게 손을 만져보니까 이 몸은 누군데?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너 이상하다. 근데 여하튼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갔어요. 축복받고 나갔어요. 야곱은. 근데 나가 있던 누가 드디어 소를 산 짐승을 잡아가지고 저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 벌써 축복 끝났다. 벌써 축복 끝났다.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아니 이놈도 축복하고 저놈도 축복하지. 뭐 째째하게 한번 했다고 안 돼야?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놈도 축복하고 저놈도 축복하지 뭐 한번 했다고 안 되냐고. 근데 안 돼. 여기서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나와요. 눈은 우리 감각세계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 구멍이에요. 80%가 나요. 성경에 소경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46편 1절에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 나옵니다. 잠잠해라. 제발 좀 고요히 좀 있어봐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 거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 거다. 근데 너희들은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해. 눈을 감는다는 얘기는 바깥세계와의 단절이. 그런데도 먹고 싶어. 먹을 걸 갖고 와라야.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지금. 근데 누구는 나가서 짐승을 잡으러 나갔죠? 야곱에서는. 근데 야곱은 털 가죽을.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는 거 이게? 민숭하다는 뜻이야. 털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털이 나온다거나 눈이 멀었다거나 이렇게 등장할 때 이 성경이 상징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 근데 예수를 유대인으로 보잖아요. 이상한 유대인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서로 얘기를 오고 가다가 당신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전생을 다 알아맞춥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을 들고 와라.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없습니다.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이 다섯이야. 그러면 남편이라는 것은 바알이고 바알은 의지의 대상이에요. 다섯이 있었으나 이 남편 아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얘기는 이것만 뚫으면 여러분들 다 쉬워. 어느 날 중풍병자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한테 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몇 사람이? 네 사람이. 왜 네 사람이냐 이거야. 세 사람도 아니고. 자, 이 세 개야. 그 네 사람이 도와줘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여태껏 의존하고 사는 삶, 나는 봤다. 나는 들었어. 나는 내가 먹어봤거든. 난 내가 손으로 만져봤거든. 내가 맛 분명히 봤다. 이 다섯 감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감각과 이성, 우리 깨어나기 말라면 무슨 세계 안에 들어가 있죠? 생각 안에 있어요.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야. 이 안에서 잠깐 이동하는 거야, 그냥. 그럼 너희들 네 안에 두 민족이 있다라는 얘기는 네 안에 두 세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상징하는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민숭해. 민숭하니까 뭐가요? 털이 없어. 이 말은 뭐야? 감촉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말로 하면 형이상이죠. 우리말로 하면 존재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밥을 먹여줄 때, 지금 이삭이 배가 고픈데 밥을 먹여주는데 사냥을 해둘 두 세력이 있어. 그동안은 누가 먹였어? 에서가 먹였어. 그걸로 충분히 먹는 줄 알았어. 먹고 입고 마시고 보고 만지고 가지면 그게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삶이 그것만은 아니더라. 근데 야곱이라고 이름을 쳐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번역하면 뭐가 되죠? 찬탈자야. 어떻게든지 빼앗는다는 거예요. 찬탈하게 만들어줘야 돼. 무슨 세계를? 감각과 이성의 세계를 찬탈해서 어떻게? 차지하게 해야 돼.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 얘기야. 이것이 처음부터 쭉까지 계속 흘러. 여기 나 없이 있음과 이곳 나 되어감. 이 둘이 어떻게 어디서 교차하면서 현상과 존재와 현상. 현상과 존재. 이건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야곱이 없으면 에서는 없고요. 에서가 없으면 야곱은 없어요. 이 음과 양을 어떻게 내 안에서 통합시키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각세계 안에 갇혀있어. 어떻게? 네 남편은 다섯이 있었다. 우리 그거 남편 삼아 사는 거예요. 의존의 대상이야. 철석처럼 믿어. 근데 우리가 사실의 세계를 HOS 몇 점 깔을 때? 3점? 5만 깔아도 아! 화가 날 일이 아니에요.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큰 것이 없어요. 다 그것 자체로 있어요. 그 자체로 보니까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벗어나요? 감각과 이성, 생각이 끝나는 자리로 가는 거야. 여기가 이제 말로는 하늘이 시작되는 자리. 나의 하시리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아침 햇살의 처음 경험은 이 세계를 어느 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안에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니들이 그거 뭐야? 예수가 아니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바구니에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말 뭐 굽 하여튼 돼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굽 갈라진 거 하여튼 유대인들은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뭐 하니까? 부정하니까. 근데 그게 내려왔는데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깨끗하다는 거 뭐예요? 그것을 그것이라고 한 것을 우리 가방장 하잖아요. 그것을 그것 자체라고 한 것을 네 새끼가 뭔데 깨끗하다 부정하다 말하냐. 거기서 깨봤더니 꿈이야. 근데 그때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러지? 나 이제 성경 많이 잃어버렸네. 어?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되려나 어디 이? 뭐 3일 동안 읽는데 가야 되려나 봐. 밥 굶고서 읽는데. 고넬료인가? 고넬료 맞아요? 고넬료네 집에서 뭐라죠? 처빙을 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기도를 해달라. 근데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뭐라면 이단이라든가 불교 신자라든가 등등해요. 그 집 가서 기도를 해줘라 그래요. 근데 그때 해석을 하는 거야 이 베드로가. 아, 아까 꿈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 실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없었다 그건 여러분 아무 관여할 필요 없고 우리 안에 내 이야 어느 날 맞아 화날 일 나쁜 사람 싫은 사람 전부 다 내가 만든 거네.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만들어놨네. 생각은 내가 붙였다 뗄 수 있네. 그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붙잖아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까지 붙잖아요. 그때 우리가 또 발견한 세계가 있어요. 안 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탁 떨어져 나갈 때 그때 그 시원함 그 여러분도 기억하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 또 속았구나. 속았구나. 뭐에 속았어 또? 생각과 이성 감각세계 속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흐름은 결국 이거예요. 자, 이게 누구 속성? 에서지. 이게 누가 되겠지? 야곱이 되겠지. 그럼 감각과 이성의 세계를 나누는 세계가 영성의 세계예요. 이걸 어떻게 여기는 형, 이, 하의 세계지. 여기는 형, 이, 상의 세계지. 이것이 현상계라고 그러면 이것이 존재계예요. 이것이 이의 기의 세계라면 이것이 예 이의 세계야. 이것이 파도라고 그러면 이것이 바다예요.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인류 최대의 경험은 이걸 벗어나는 거야. 이것을 성경에는 18번이나 나오는데 그걸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신비롭다. 불가사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어머니가 난다는 데가 아니구나. 이것은 몸이구나. 육체구나. 내가 난 나라야 진짜 나구나. 얼라를 발견하는 거야. 정신을, 영을 발견하는 거야. 이것을 유용무 선생은 가온찍기라고 그랬어요. 왜 가온찍기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가온대야. 가온대에 딱 점을 찍었다 이거예요. 이것의 전신은 점심이에요. 점심. 우리 이것이 코스 2단계 때 하는 거예요. 당나라 때 어느 한 스님이 오라님 이름이 뭐요? 내가 조수들 잘 뒀죠? 이 덕사이라는 스님이 공부를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옛날 공부는 뭐냐면 책 뺏겨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USB로 갖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걸 뺏겨가지고 짊어지고 오니까 옛날 책 그 사진 보면은 당나라 딱 올 때 시종들이 따라와요. 뒤에다 다 뭐 들고 오죠? 책 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옛날 논문이야.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근데 덕산도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가지고 턱에 한 점 짊어지고 오겠죠. 왜냐면 거기에 원본도 있고 주석서도 붙어 있으니까. 그래갖고 내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오다 보니까 주막이 있어요. 그 주막에 들어가서 주모 점심 좀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좀 합시다? 응, 점심 좀 합시다. 아 그래요 스님? 그런데 스님 주모가 와서 이렇게 상을 닦으면서 스님 어디서 오셔요? 아 이제 어디서 공부해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래. 그럼 금강경을 공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스님 그럼 금강경에는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점심 하겠다고 그러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다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하고 부른 거예요. 대단한 주모지. 하비람 출신이야?
그들이 덕산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밥을 차려갖고 오니까 덕산이 없어졌어. 보니까 주 곁에서 금강경을 태우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는 어림도 없구나. 아는 거야. 딸딸딸 내어가지고는 아무 의미도 없구나. 이 세계를 못 넘어간 거야. 듣는 수준이 아직 본 수준이 아니야. 견성 수준으로 못 넘어갔어. 그때 묻는 거예요. 찾아가서 주모한테. 주모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요 위에 가면 용담? 용 무슨 사요? 용담사에 용담 스님이라고 계시다. 쉽게 말하면 전원사에 아침 햇살이 있다 이 뜻이에요. 용담사에 용담 스님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가서 물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잡았잖아요. 올라갔는데 용담이라고 그러면 용이 사는 연못이어야 되거든. 기대가 어떻게 되겠어? 클 줄 알았잖아. 행복 누구도 그러잖아. 와서 봤더니 선생님 뭐 젊네요. 젊어서 실망이네요. 그런 놈들이 있어요. 수련회 와가지고. 지가 기대한 것보다 이렇게 뭐 하는가 보지 이게. 그러니까 이 덕산도 가봤더니 개구리 살 연못밖에 없어요. 뭐는 못 살고 용은 못 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야. 아니 용담이라면서 어디서 이게 용이 사냐. 개구리밖에 못 살 것 같다. 그런데 저쪽에서 상치 뜯고 있던 누구요? 네, 용담 스님이죠. 탁 일어나더니 나! 네가 용이고 네가 서 있는 곳이 용담이야. 예수가 말하는 것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지만 지금 너희 서 있는 네가 서 있는 곳이면 하늘나라야. 똑같은 얘기잖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하루 밤 얘기를 듣고 나오는 거야. 나오려고 했더니 너무 어두워. 못 가겠어요. 스님 불 좀 켜주시죠. 이렇게 촛불 하나 주는 거야. 이렇게 촛불을 줬어요. 이렇게 촛불을 켜주니까 얘가 갈 거 아니야. 스님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할 거 아니야. 가서 이렇게 뜰팡을 탁 내려올라는데 그 용담 스님이 훅 하고 자기가 켜준 촛불을 꺼버렸어요. 그때 촛불 꺼지면 어떻지? 독한 거마지.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 꼼짝 못하는 거야. 이게 잠잠하라야. 이게 선생님들의 퍼포먼스야. 요즘으로 말하면 퍼포먼스지. 옛날로 말하면 선생님들이 도를 전하는 찬스야. 이 빨간 양말 신을 수 있냐? 뭐 이렇게 가다가 그때 탁 접촉이 되잖아. 화가 날 일입니까? 묻다가 순간, 오, 이게 봐. 딱 접촉이 돼. 꼼짝달싹 못하고. 대사 별빛이 보여 드디어 환한 거야. 걸을 수 있어. 그때 거기서 큰 절을 덕산이 용담한테 올리는 거야. 이게 이제 덕산의 진짜 점심이야. 가원지기야. 하베람 십시다지 940-324-1600이라는 이 경험들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야. 아, 내 생각이라고 하는 불 켜봤자다 이 얘기야. 그거 갖고 이 세상 밝혀서 산다? 제가 쓰는 말로 택시? 택도 없다. 그러니 그거 꺼라. 그거 끄면 네 생각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조금만 기다려봐라. 네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 그것만 조금만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이미 우주는 밝다. 왜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우리 집안은 그 재산 하나 물려준 적이 없고 뭐 누가 그러대? 자기 집안은 백을 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뭐 했더니 줄도 없고. 그때 끄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네 생각을 그 생각을 의존하고 있는 나는 평생 이미 빛나고 있는 수많은 별들이 비춰주고 있는 이 별빛을 못 보고 그거 하나 의존해서 네가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 의존해서
오히려 네가 깜깜한 속에 산다. 그게 뭐냐? 야곱이 눈을 어두워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꼭 여러분들한테 뭘 원하냐? 눈을 감아봐. 눈 감아봐라. 이 눈을 감으라는 것도 있지만 바깥으로 향하던 에너지, 바깥 사람, 그것만 네가 아니다. 감각으로 들어온, 오감각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그거 일단 꺼봐라. 그러면 안에는 이미 속사람이 있다. 내부 인간이 있다. 성경은 전부 다 그 흐름이야. 오늘날 유명한 현자라고, 그 당시에 현자입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이제 성경 읽을 때 바깥에 예수한테 밤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읽지 마, 이제. 이렇게 읽지 말고. 잘났다고 하는데 생각이, 니고데모가 내 안에 생각이 누구한테 갔다? 내 안에 있는 예수한테 갔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당신 하시는 일을 보니 정말 하늘에서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예수가, 너도 뭐 하늘에서 왔어, 자식아. 하늘에서 안 온 건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은 뭐냐?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는 안에서 났다는 거야. 이것은 유에서 났다고 그래, 성경에. 아래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다. 밑에서 났다. 바깥에서 났다. 이것은 형이하학을 얘기하는 거고, 유에서 났다. 안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이것은 형이상학을 말하는 거야. 형이상을. 여기 나 없이 있음. 존재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야.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로 못 간다. 그러니까 이 감각세계는 어떻게 있냐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또 한편, 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그러니까, 아, 참,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라고 해야지,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야, 그러니까. 야, 내 네 출신을 다 안다. 어렸을 때 우리하고 호박에다 말뚝 같이 박아놓고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서 나라고 그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나하고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노예였냐? 이게 전부 다 무슨 세계야? 두 손에게 대립이요? 예, 대립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니고데모와 예수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존재계와 현상계, 에고와 셀프가 수없이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라 이 말이야. 그런 거로 성경은 누구 이야기야? 내 이야기야. 어떻게 읽고 싶습니까? 나 이거 유혹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 정말 읽고 싶은 책이구나. 아, 정말 읽고 싶은 책이구나. 유럽의 철학은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리스 신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읽을 수가 없어. 문학이든 철학이든 그 배경을 다 깔고 있어. 건축을 하도 신화를 알아야 되잖아. 왜? 인간의 원형을 찾아냈던 것들을 신화 형식으로 그때부터 표현하기 시작한 거야. 성경에는 그게 가득해요. 자, 그렇게 또 감각세계에서 또 넘어가는 이야기 하나 합시다. 제 운명을 바꿔놓는 이야기. 하비람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바꿔놓는 이야기가 하나가, 그것도 소경 이야기야. 소경이 길가에 앉아있어요. 이게 소경이 누구요? 여기 나 없으면 존재가 소경이야 지금. 길가에서 있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소경이니까. 이걸 아침에서는 욕망이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생명력이라고 해석해서. 욕망이, 생명력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뭐가 해서? 눈이 멀어서.
근데 들을 줄은 알아. 소리가 나. 이게 물어봐.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그래. 근데 더욱더 소리를 질러서 예수가 지나간다고 외치니까, 알려주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여기서 이게 여기 나 없이 입승과 이곳 나 되어감이 처절한 둘이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서로 씨름을 하듯이 여기 나 없이 있음과 이곳 나 되어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치는 거야. 그렇게 그때 사람들은 전부 다 말려. 전부 다 말려. 근데 그때 드디어 그 말을 듣고 가까이 와라 그래. 어떻게 와라?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본 적이 없어. 누구한테도 무엇한테도 가까이 가본 적이 없어. 왜? 오감각으로 내가 알아. 저 사람 내가 알아. 저거 내가 알아. 먹어봤어. 이런 것 때문에 가까이 안 가. 근데 가까이 될 거라 그래.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물어.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이게 내 생애를 바꿔놓는 구절이야. 가까이 오니까 뭐라고 그랬다고 다 같이? 외부 인간이 내부 인간한테 가까이 오니까 겉사람이 속사람한테 가니까 형이하학이 형이상한테 가니까 현상계가 존재계한테 가니까 에고가 셀프한테 가니까 이렇게 물어.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다른 말로 바꾸가?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What do your desire야? 이때 desire를 발견하는 거야.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럼 눈 뜬다는 얘기는 뭐냐? 내 desire를 하는 거야. desire를 한다는 건 뭐냐?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이 존재를 이쪽으로 표현하는 기술이야. 아하. 그런데 이 거꾸로네 이 존재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이성을 총동원해서 꿈을 이루려고 하겠지. 근데 이쪽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졌어. 이미 이루어졌어. 아직 형이하학으로 눈으로 보이게 귀로 듣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 어느 세계에서는 완벽하게 이미 되어 있어요. 이미 이 돈 세계를 볼 수 있는 길이 뭐냐? 눈을 감아라야. 자, 눈을 감아봅시다. 자, 눈 감아봐요. 가고 싶은데 가세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있죠? 여러분들 꿈이 있죠? 자, 그 꿈을 갖고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 눈을 뜨면 이렇게 또 생각해. 산림마을이네. 나는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대학가? 나는 여전히 가난한데? 나 빌딩 못 사는데? 이것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 없는 놈이라고 그래.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우리 살아가기 마지막 버전입니다. 이 세계를 봅니다. 뭘 감고 눈을 감고 일단 뭘 차단해야지? 감각을 차단해야 돼.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기도야.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아니고 제발 예? 그건 구걸이고 믿음으로 산다 의심으로 산다 이거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눈만 감으면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그 차원은 됐어. 이미 다 돼 있어. 된 것을 감각세계로 가까워야 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느껴야 돼. 지금 느끼고 눈을 딱 떠서 비록 얘는 이쪽에 출현했을지언정 영으로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평사원이야. 내 꿈이 CEO야.
근데 지금 형사원으로 출연하지만 때가 되면 나는 곧 뭐가 돼? 뭘로 나타나? CEO로 나타날 거야. 그러니 평사원인 지금 내가 뭐처럼? 그래요. CEO처럼 생각하고 걷고 눕고 말하고 앉고 서고.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그랬죠? 어떤 건축가가?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분명할수록 좋다는 거지. 성경 이야기는 그 얘기야 지금. 그게 하나님 나라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차원에서 4차원에서 이루어진 세계를 3차원으로 2차원으로 어떻게 내가 나를 통해서 흐르게 할 건가. 이미 됐어. 이미 된 것처럼 이미 됐으니까 싱크 프롬이야. 여기로부터 생각해. 내가 생각을 해서 싱크 오브를 해서 CEO가 되는 게 아니고 CEO가 된 거로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 생각은 기발해. 전혀 종노릇을 안 해. 주인인 거야. 성경은 그 얘기야 지금. 니들은 종이 아니다. 율법 차원이 아니다. 니들은 사랑의 법이다. 니들은 이미 주인이다. 그러니 부려라. 무엇을? 생각을. 근데 이쪽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을 부릴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이 더 커요. 생각을 해서 가야 돼. 근데 이 차원은 어떻게? 내가 생각? 그 이미 된 거로부터 생각하니까 나는 아주 유명하고 세계적인 건축 작가가 됐어. 이미 됐어. 늘 돼 있어. 그래, 그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야. 거기로부터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거기로부터. 그랬을 때 이 두 다리는, 두 발은 산림마을이라 이름 붙인 땅에 있을지라도, 시장 바닥에 있을지라도 이 가슴은 어디에 있어요, 들? 자기 거 대답해야지. 스튜어더스에. 너는 얘는 이뻐가지고 내가 스튜어더스 시키려고. 대학에. 그렇지. 우선은 대학원에. 아, 100억 부자에. 아, 강단에. 오야. 대통령상에. 이미. 그래, 그 속에 사니까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래, 그때 휘파람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너 뭐 이렇게 좋은 게 있냐? 아, 난 늘 좋아.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추수할 것이 아직도 뭐 몇 달 남았다고? 넉 달이나 남았는데 이미 거두었단 말이냐? 왜? 이 사람들은 3차원 시간에 얽매여 있어. 나는 이미 거뒀다. 그러니까 이미 됐어. 이미 하나님나라에 도달했어. 이런 삶을 가르쳐주려고, 이런 삶을 어떻게 전할까? 그 전하는 형식이 있어.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그래. 나의 어둠이 끝났어. 동지 다음 날이야.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말 구육간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는 전부 다 상징이라고 그랬죠. 이 황도에 이 별들을 그릴 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짐승들을 그려놨어요. 거기에 가장 태양이 아래에 있을 때, 낮이 가장 짧을 때, 그때 예수가 태어난다는 거야. 그것을 전체를 뭘로 본 거야? 그것을 구육간으로 본 거야. 말구육. 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말은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새로운 빛은 나온다. 그러면 가장 인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의 기적은 뭐냐? 저로 보면 이런 빛을 본다는 거죠. 아, 봤더니 뭐야? 나는 없네. 나라고 생각한 나만 있지. 그런 생각으로의 나에서 존재로, 사실로의 나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야. 아, 그때 보는 거야. 그때 묻지. 이름은 같이 합니다. 이름은, 키는, 몸무게는, 태어난 날은, 죽음은 없습니다. 없고 없고 없으니까 영적인 나를 발견해. 아, 내가 없구나. 어떻게 있어? 없이 있구나. 그래서 없이 할래야 없이 할 수 없구나. 그 없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때가 되어서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뭘 갖고 나타난다? 디자이어를 갖고 나타난다. 아, 그렇구나. 산다는 건 하나구나. 뭐라는 거야? 나 없이 있는 존재를 알고 나타날 때 뭘 갖고 나왔구나? 디자이어. 아, 이것이 소질과 재능이구나. 이것이 은사구나. 그걸 알아내는 걸로 가드너의 다중지능을 이용해서, 아, 내가 무슨 지능이 높구나. 무슨 지능이 높구나.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성격 유형을 뭘로 갖고 태어났구나. 통합비전에 가서는 왜 그런 지능, 그런 성격이 이을 수밖에 없는지 뇌에서 나오는 신경화학 물질에 따라서 이미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럼 신경화학 물질은 어떻게 되냐? 우주에서 벌이는 이벤트야.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 그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의식권에 있는 사람은 이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구학교에서 배울 것은 가장 큰 건 뭐냐? 예예요. 예보다 더 빨리 배우고 예보다 더 크게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끝날 때까지? 아니요를 한 다음에. 아니요를 안 하고서 예를 그냥 계속한 애는 그냥 미숙아야. 아니오를 하고서 어느 날 예를 하는 거야. 그것이 크리스마스라니까. 더 이상 나의 아니오는 아니다. 아니오였다면 내 인생 망하겠다. 아, 이제 난 예할래요. 이것이 바울의 경험이야. 아, 아니오가 없구나. 다 예구나. 이제 예합니다. 그래서 예하고 수월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다. 그걸 그대로 성경에 표현한 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늘 예만 했어. 떠나본 적이 없어. 근데 둘째 아들은 나갔어요. 둘째 아들은 나갔어요. 나가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야? 아! 내가 돌아갈 때가 됐구나. 돌아갈 때가 됐구나. 이게 인간 의식 성장사야. 그때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께로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그때 아버지께로 영어로 번역한 걸 풀어보면 came to himself야. 내 자신에게로 돌아가면. 어디 세계에서? 감각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이성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돌아오면, 3차원 의식에서 4차원 의식으로, 형이하학에서 형이사학으로. 아,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이곳에 있는 짐진 너희들아, 여기 있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의 삶은 가난할 수 없다. 허약할 수 없다. 무지할 수 없다. 이미 나는 어느 차가 다 되어 있다. 그 다 되어 있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왔다. 모차르트는 음악으로, 다빈치는 그림으로, 누구는 글로, 누구는 건축으로, 누구는 이야기로. 그들을 통해서 여기 나 없이 있음의 뿌리를 받고 왼발 짚고 이곳 나 되어감, 오른발 내가 딛고 싶은 자리, 가까이 멀리, 왼쪽 오른쪽 회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누가? 둘째가,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거다.
그래서 꼭 우리의 지배자는 존재입니다. 감각 세계를 넘어 가는 겁니다. 이성의 세계를 넘어 가는 겁니다. 성경은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한테 호소하는 글입니다. 자, 가온치키.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받은 가온치키가 또 다시 이어져서 인류 최대의 미스테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낳는 경험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